책 읽는 도시 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네 가지 도서를 소개합니다. 한 책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책을 좀 가까이 안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선정한 양주 책을 보고 독서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 책을 선정하게 되고요. 반갑습니다. 주시장 조합수입니다. 2021년 양주시 올해의 책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책 선정은 시민 추천 100여 분, 설문조사 600여 분 등 총 750분이 4개월 동안 함께 참여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민들이 선정한 양주의 책은 유정령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이 책은 시민들에게 나무와 숲을 통해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인생 수업이 담긴 힐링 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도서는 체리새우, 비밀의 그림이다가 어린이 도서로는 담을 넘은 아이와 그림책 슈퍼토끼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의 책을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고 함께 읽고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양주시 올해의 책을 포함해서 많은 책을 읽으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와 숲에서 배운 47가지의 인생 수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는 나무에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 우종영입니다. 저의 책이 양주시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듯이 여러분들도 나무에게서 용기를 얻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황영미입니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가 2021년 양주시 올해 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정말 영광이고 기뻐요. 책은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에요. 양주 시민 여러분과 청소년분들이 이 책을 읽고 관계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작가의 담을 넘은 아이는 조선시대의 신분과 성별 등 차별이라는 담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담을 넘은 아이가 양주시 올해의 책에 선정되어 기쁘고도 감사합니다. 담을 넘은 아이는 재미있어서 한번 책을 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읽게 됩니다. 읽으며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극복해 나가는 푸시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담을 넘은 아이를 읽어주셨으면 하고 바라며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유설화 작가의 슈퍼토끼는 토끼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재미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유설화입니다. 이번에 양주시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로 저의 슈퍼토끼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슈퍼토끼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책이고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정말 나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양주시 책으로 선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